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 입술 떨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떨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떨기를 하실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 밑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과정을 하시고 배꼽 밑에 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노래 가사로 입술 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 있죠. 자, 제가 가사로 입술 떨기를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술 떨기 했을 때 혹시 가사가 들리셨나요? 가사로 입술 떨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노래의 향상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 떨기를 혹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입술 떨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하고 노래를 어려워하고 잘 부르고 싶어 하는데, 노래를 부르시다가 호흡이 짧아서 난 입술 떨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호흡이 짧아서 노래가 안 된다, 뭐 음정이 불안하다, 노래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 입술 떨기는 호흡을 가지고 함으로 연습이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술 떨기의 비밀,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그것은 소리의 지탱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입술 떨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떨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이유, 노래가 향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실 때는 항상 가사로 입술 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음반을 틀어놓든지, 악보를 보고 노래를 연습을 하든지,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노래 가사로 입술 떨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입술 떨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